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아우, 아침부터 아주. 제가 어저께 이불을 덮어준 거를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저녁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하 4도밖에 안 됩니다. 실내 온도는. 지금 실외 온도는 영하 18도입니다. 자, 얼른, 저기, 뭐야, 불을 붙여서 녹여야겠습니다. 아우, 추워. 진짜. 저의 불 붙이는 방식은, 이렇게 토치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데, 오늘, 저기, 뭐야. 부탄가스를 새로 갈았습니다. 아, 도저히. 될것 같아서. 자, 일단은 초기로 한동안 쭉 계속 지집니다. 이게. 네. 딸감도 이제 점점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은 떼겠죠, 뭐. 자, 어저께 만들었던 이 공구 선반. 네. 진짜 이렇게 원형 슬라이딩기나 이렇게 공구함이나 이렇게 재초기 예초기라고 하죠. 신발까지 올라가고 글라인더도 있고 또 원형 톱 이것도 셋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원형 그 충전 네 그리고 아유 이게 추운 날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안 됐었는데 아유 배터리를 일하고 그냥 여기다 놨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추운 날에 이렇게 배터리 같은 거는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최근에 전동 킥보드를 중고로 샀던 거를 이렇게 처분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 근데 이게 추운 날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예 네, 그렇게 저거 돼 버렸습니다. 하여간 저희 공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또 여기 송풍기. 요 배터리를 갖고 예초기도 돌리고 요것도 돌리고 드릴도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선 겨운기. 겨운기라 하긴 좀 그렇고 밭 가는 거, 로터리 치는 거. 네. 근데 저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한 번도 안 사용해 봤는데 작년 뭐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자, 지금 이제, 오늘부터가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데, 어 영하 18도. 진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어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도 매우, 지금 손이 시렵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만들어 농기구, 거리, 거치대. 아, 이렇게 컨테이너 농막 옆에다가, 이렇게 의지 삼아가지고, 이렇게 옆에는 조리도구, 간단하게. 저도 침대 프레임 바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파레트로 이렇게 해놓고, 육각,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해서 길쭉한 것들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예전에 다 제가 썼던 거를 다시 또다 재활용한 그런 부속들이에요, 사실은. 아, 뭐, 이제 오늘은 뭐, 난로 좀 피우고, 한번, 밭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휴, 어저께, 이게 거름장인데, 거름장이 흙을 좀 섞어줘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겠다, 이거 추워가지고. 자, 이게 거름장 2구짜리를 제가 예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음식물만 붓고, 흙을 안 쳐줬더니, 미생물들끼리 이게 일을 해서 이게 거름화로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조만간 날씨 좀 풀리면은 그때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저희 토지가 지금 116평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농막 있는 자리까지 해서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울타리까지 싹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제가 하나 이런
주말 농장을 이렇게 건설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다 손수 다 운반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땅을 소형 토지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어떻게 할지, 어디부터 어떻게 할지 막막하잖아요. 솔직히 뭐 하자니 다 돈이잖아요. 뭘 하자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엔 토지를 구입하고, 처음에 제가 임의로 막 울타리를 쳤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임의의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고, 여기가 다들 자기 땅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 거기까지 농사를 짓고 하는 그 경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걸 경계를 따라서 파레트를 다 둘렀어요. 엄청 고생하면서 항타기로 다 일일이 박으면서. 그래도 뭐 그때는 열정이 아주 넘쳐났으니까. 그게 벌써 작년 일이에요, 작년. 예. 작년이 아니고 벌써 3년 됐네. 올해가 제가 이제 3년 차 들어가면 농막 신고 3년. 다시 갱신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아, 작년 맞구나. 왜냐면은 처음에는 울타리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사람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고라니도 있고, 내 땅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데, 아,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땅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이 건축물들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종 근린 생활 시설이고, 하나는 주택. 근데 요 사이에 국유지 도로가 있어요. 제 차가 서 있는 요 들어오는 진입로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 상수도 계량기가 앉힌 자리거든요, 덮어놓은 데가. 근데 이 계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여기를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오수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를 조만간 길을 포장을 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근데 만약에 아시겠지만 포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포장을 깨는 비용으로 해서 이게 상수도하고 오수관 설치할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단가가 달라져 버려요. 몇 배가 돼요? 몇 배 이상. 1m로 계산하니까. 저희가 55m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견적을 뽑아왔을 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잘못하면 두 번, 세 번 비용도 많이 들겠다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견적을 다 뽑고, 그래, 기왕이면은 지하수보다는 상수도가 낫고, 그 다음에 농막도, 여기는 이제 개인, 오수화병 있잖아, 조그만 거. 그 오수통을 못 설치해요. 오수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기 때문에 시관로에다 다 연결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고민 많이 하고 머리 많이 굴렸다가, 야, 도로가 깔리기 전에 토사가 길바닥에 땅일 때 그때 하면 훨씬 가격이 싸겠구나 하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상수도 330만원 정도? 거의 320만원 정도 들었고, 이 맨홀이래 오수관 농막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한게 이것도 300만원 들었습니다. 어떻게 싸게 들었냐고요? 사실 이게 주택이 이걸 지으면서 오수관을 끌고 왔어요. 이분한테 150만원 주고 이 건설하는 분한테, 오수관 설치하는 분한테 150만원 주고 해서 이렇게 300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서 동시에 또 경계 측량을 다 한 거예요. 측량기사들 와가지고 말뚝만 딱 박고 가잖아요. 그 말뚝 박은 자리로 해가지고 제가 네, 바로 그냥 아시버 파이프를 항타기를 이용해서 때려 박았죠, 저는. 자, 저희 아시버 파이프 항타기를 보여드리면은, 아유,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여기 위에 올라가 있구나. 요거. 예. 네.
요거를 제가 여기가 구멍, 구멍에다가 이 45mm 아시바 파이프를 집어넣고 여기 손잡이에요, 손잡이. 그맨 위에 저기 도끼 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 자루 말고 그거를 맨 꼭대기에다 이렇게 무게를 주기 위해서 달았어요. 사실 굴삭기 불러가지고 미니 포크레인 불러면 해결될 문제인데 미니 포크레인 하루 불르면 거의 60만 원, 좀 많은데 70만 원 달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땅도 물렁한데 내가 하자 해가지고 때려 박았습니다. 네. 자, 그 후로 처음에 이제 이 비닐하우스도 경계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짜증나잖아. 이거 다 부실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 비닐하우스를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은 여기 보면 코너가 조인트가 있죠, 조인트. 땅에다 박은 게 아니라 일종의 조립식이에요, 조립식. 조인트를 박고 윗부분만 다 이렇게 저기 뭐야 직결 피스로 이렇게 뭐다 경첩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하고 육각 볼트도 썼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윗부분하고 밑에는 다 조인트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오수관 이게 저거 뭐야 인입공사라고 해요. 농막하고 제 오수관 건설해주는 애들은 저기까지밖에 딱 오수관 관로 있는 데까지밖에 공사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 연결돼 미니 포크레인을 그때 불렀어요. 그때 불렀을 때 이거를 이쪽에서 밀었어요. 전체로 이거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말뚝을 딱 박았어요. 아시버 파이프를. 저 뒤에가 경계 말뚝이 있는데 딱 정확하게 맞춰가 줄대여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 하우스 이쪽 구석이 경계랑 딱 완전 맞닿아 있어요, 거의. 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 쪽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정리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작업들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마음 편하게 뭔가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집을 짓고 말지. 네? 그 정도로, 예? 기반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이 이게 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도 그때 설치하고 이거 농막을 갖다 농막도 그때 다 사온 거고 그래서 총 경비가 한1800 들은 것 같아요. 상수도 오수관 농막 중고로 사오고 그 다음에 경계 측량하고 그 다음에 이거 토목공사 토목공사도 이제 경계 측량하면서 땅이 완전히 모양이 저쪽 방향으로 한 20평 정도를 찾았어요. 또 제가 예상했던 저쪽 방향이 좀 많이 날라갔고 완전히 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 그냥 남의 땅에다 농사 짓고 남도 내 땅에다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확실하게 해놓고 농장을 주말 농장을 가꾸든지 이렇게 뭐 하든지 해야지 실컷 다 져놓고 멋지게 다 해놔도 나중에 주변에서 경계 측량을 할수 있잖아요. 그럼 다 빼야 돼요. 아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전 예전에 그 저희 사업장 근처에서 빌라가 막 들어서면서 예? 경계 측량 걔네들이 먼저 하잖아요. 가만히 있던 나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남의 땅은 아니지만 내 땅은 아니지만 경계 측량은 정확하게 그게 나오잖아요. 땅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뺏긴다고 하면 안 되지. 거기 지어놨던 모든 걸다 치워야 되니까, 야, 이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잘했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 농장을 이제 또 봄에 또 땅을 알아보시면서 정말 좋아요. 하기를 권해드리고,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또 이렇게 식물 원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 농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저처럼 이렇게 크게 져도 되고
저는 뭐큰 것도 아니죠. 이게 다 비닐하우스가 소원이잖아요, 솔직히. 비닐하우스 주말농장 하면서 그 안에서 난로도 설치하고, 이렇게 온실도 가꾸고, 예? 이런 걸 다들 해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비닐하우스가 견적을 받아봤더니 저도 처음엔 돈 주고 하려고 그랬어요. 어우, 3, 400이 나오는 거예요. 10평 정도 하는데. 아, 3, 400이 뭐야? 지금 더 나올 거예요. 꽤 나와요. 10평은 더 나오겠네. 5평 정도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건비하고 비용이 꽤 많이 나온다. 그거 자재 다 운반해야지. 예. 근데 저는 뭐제 차가 스타렉스였지만 그걸로 다 운반하고 또 이렇게 얇은 포도원에서 가져온 22mm 파이프 요런 거는 직접 그분한테 배달해다. 아다리가 맞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혼자서 이게 다 지었습니다. 여기 저기 보면은 혼자서 질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도 조인트예요. 여기 삼각대 트러스트. 이거를 만약에 삼각형을 그대로 이게 우리가 이제 지붕 같은 거 보면 삼각형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원형으로 반달로 돼 있잖아요. 그 통으로 된 거를 만약에 운반해서 갖고 있으면은 이 사이즈를 못 줘요. 아주 그냥 다 잘란 상태에서 이게 포도밭에서 가져온 거라서 곡관 저 조인트로 해가지고 다 연결을 했습니다. 45도. 45도는 아니지. 한 120도 되겠네, 120도.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짓는 과정이 참 즐거웠어요. 남자들도 이런 거다 좋아하잖아요. 혼자서 막 뚝딱뚝딱 하는 거. 예, 저도 뭐. 그리고 뭐, 이제 이 실내에 있는 전등 시설. 제가 이제 유튜브로 또 남이 하는 이렇게 스위치라든지 이런 거. 좀 배워가지고 전기 부자재 얼마 안 해. 이제 만 얼마밖에 안 해. 다 사도 그런 거 사다가 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막뭐 물론 여기는 이제 연장 콘센트 같은 거 쓰긴 했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돈을 안 들였습니다. 인건비 같은 거랑 제가 인건비니까. 어우, 불이 붙었습니다. 꺼져. 자, 어쨌든 이런 모든 시설들이나 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큰돈 들이지 마시고 또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어우,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머리 잘못 굴르고 한번 잘못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는 또 엄청나게 또 몸은 편한데 금액적으로 너무 클 수가 크게 깨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후회 없는 어떤 또 시작부터가 또 신경 많이 안 쓰고 고생 없는 사람이 막 건물 짓고 막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막 늙거나 죽는다 그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들어. 아, 여러분들도 즐겁자고 하는 이 주말농장 생활이나 또이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꾸미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또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아, 요것도 하고 싶은데 저처럼 이게 잡다구리 동산이 돼요. 그냥 물건 다 들여놓고. 근데 저는 농막이 생기면서 좋은 게 뭐냐면 제 사업장에서 정말 부족했던 창고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을 여기다 많이 갖다 놓고 여기서 치우기도 많이 지웠어요. 그래서 일석이조가 됐고 또 집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처음에 이제 토지의 접근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 결국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비싸도. 예, 그래서 나중에 황금성 다시 이걸 부동산으로 팔았을 때도 도시 주변에 있는 땅은 힘들어도 금방 팔려요. 근데 너무 자연인 프로그램 그 연출된 거 보셔가지고 맹지라든지 길도 없고 길이 있더라도 너무 막 들어가는 오지 같은 데는 권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좋다고 가셨던 분들도 주변에 보면은 한 해는 뭐 가더라도 거의 뭐다 내놓더라고요. 나중에는 돈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쳐놓고. 예. 저는 정말 여기 주택처럼 이제 농막도 있고 뭐 샤워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아유 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기반 시설 상수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오수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기 들어와 있고 전기도 주택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전기세도 제가 봤더니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17,000원 정도 나왔어요. 계속 뭐 11월부터 10 근데 이번에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2월 15일부터 해서 1월 15일날 또 전기세를 내는 기간인데 아 12월 그쵸? 2월 10 1월 14일날 한달딱 기준으로 해서 전기세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라지에이터랑 이제 그런 거좀 켜놔가지고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일 머릿속에서 갈등이 많이 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금액적인 게. 그런 금액적인 것들을 잘 생각하면 엄청나게 세이브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특히 울타리, 경계측량 이런 거돈 들어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반 시설, 저처럼 지금 뭐 이렇게 상수도 너무 메인 길, 예? 시 관로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으면, 하여간 접근성에서 떨어지면 다 돈이 많이 들어요. 지하수파든가, 예? 어떤 분들은 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전봇대가 없어가지고, 뭐, 근거리 200m 안까지는, 뭐, 하여간,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심어가지고 막 하면 전기 끌어오는데 돈 엄청나게 막 전봇대를 박으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상수도도 그래요. 엄청나게 긴 거리 있으면은, 그, 뭐, 3천만 원 나오신 분도 있대요. 그 상수도 설치하려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유튜브에 막 별의별 자기 사연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요. 와, 진짜 무서워, 무서워. 뭐,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시공업자들은, 지네들 공사만 하고 돈만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뭐 따져주고, 뭐, 배려해줘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좋은 시공업자는 없어요. 그러면 해달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것뿐이지. 깎아주는 게 어딨어? 아유, 없어요. 그게 세상의 진리예요. 공짜는 없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주말을 또 맞이해서 이 정말 이게 주말 농장이 가져다 주는 큰 기쁨이 있는 반면에 우리 사람한테는 욕심이라는 게 있고 뭔가 계속 아 이거 하고 싶고 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이게 사기 맞듯이 잘못하면은 정말 돈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다 난잡하게 막 어지르면요 나중에 다 치우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플하면서 필요한 것만 그리고 막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막 막아서 사용하기보다도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이게 특이해.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막 컨테이너 집어넣고 이렇게 그거 다 불법인데 원래는 그것도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컨테이너는 그냥 바깥에다가 신고한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넣고 비닐하우스 안에다 숨겨놓는다고 해서 그거 누가 몰라요. 혹시 나중에 신고와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팅으로 만약에 뭐라 하면 또 치울 수 있는 어떤 불법을 한다 그래도 나중에 금방 치울 수 있는 어떤 상태로 그렇게만 하면은 아주 스트레스 없이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어디 있어 그러면? 민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면은 아주 즐거운 텃밭 생활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 어쨌든 사진을 영상을 찍다가 요즘에 영상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저장 공간을 다 상실해 버려서 지금 한번 영상들 지난 것들 다 지우고 다시 영상을 또 켰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시고 자기 일이 되면 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 입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아이, 뭐 지지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도 있고, 아, 돈 주고 다 맡기면 되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 절대 안 들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예? 이렇게 좀 세이브해서 농장에 뭐 이런 걸 취미생활로 하는데 돈을 엄청 들인다는 생각으로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고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주말 되시고, 내일부터가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